여러분의 계좌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응원하는 빨간맛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상기 PB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와 이수 페타시스로 든든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 300% 돌파하면 스튜디오에 출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곧 올까요? 누적 수익률 230%로 웃돌고 있습니다. 한만식 대표의 수익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안하신 BDI가 3거래일 만에 13%의 수익 달성 중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2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창환 차장의 수익률도 보실까요? 지난주에 ISC로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겼고요. 오늘은 LG화학이 또다시 달려줍니다. 개별 누적 수익률 190%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체기 전문가의 수익률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세노텍이 오늘장 급등으로 수익이 20%에 육박합니다. 덴티움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세코닉스, 드리머스 컴퍼니, 알리코 제약까지 플러스권 전환, 누적 수익률 93.61% 달성 중입니다. 오늘 이 두 분 만나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 이창환 차장, MTNW 하체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수익률도 껑충 뛰었네요. 먼저 종목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창환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점검 들어가 볼까요? 가장 부진한 SK 하이닉스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 반도체 그 대표 종목들이 외국인들 쑥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 홍콩발이 국가보안법 이슈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간 돌아오면 탭을 되고렸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 가격이 조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디램이라 랜드 쪽도 밀리고 있는데 아마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시세는 예상하건단 6월 중순 정도 그 일목균형표가 그 음원에서 양원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 6월 중순 정도 예상이 되니까 지금 보이신 분들은 6월 달 이후로 보시면서 좀 길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물산 최근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흥행이 있기 때문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도 시세 나오고 삼성전자 돌아 나갈 때 같이 그것도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삼성 SDI 없으신 분들 대체 종목으로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9거래 연속 연기금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연기금 기관 그 외국인까지 다 순매도 들어오니까 전고점 다시 목표가 다시 2만 원 보고 있는데요. 계속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흐름 놓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체기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부터요 세노텍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가는 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이제 해인이 좀 강세를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세노텍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을 좀 봤을 때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은 주위의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제스처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세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진짜 최저점을 찍고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 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세노텍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차장님. 네, 오늘의 종목은 그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날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ISC도 그렇고 YMC도 그렇고 지금 그 실적 턴 어라운드 종목을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64억 중 나와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8% 증가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특히 동사 이제 그 레이더 어닝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반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거로 좀 회사에서도 이렇게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71억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그 키움증권에서 보는 목표치가 영업이익이 그 컨센서스가 이제 527억이 나오고 내년에 897억인데요.
이 그 전망이 그냥 단순히 그 추정한 게 아니라 그 회사랑 어느 정도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된 그런 실적 추정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속 유의 있게 좀 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95,000원대 96,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일째 눌림목 구간이라서 지금 구간부터 좀 매수 가담해도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매집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제 모든 이동설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어가는 구간에서 지금도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에 또 주목하셨네요. 이오테크닉스 오늘의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뭐 매수가 뭐 9만 원 이하 보고 있는데 그냥 현재가 편입 해도 무방하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당 고점이 11만 8,800원입니다. 거기 신고가 부근인데 일단 11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11만 원 돌파 나올 경우에 목표가 상향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11만 원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하채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소니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계신 분은 이 종목 매수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이 유명한 종목인데 뭐 수정 진동자 관련해 가지고 제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이 수정 진동자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신호를 걸려주는 필터로서 거의 대부분의 이 제품에 이게 좀 들어가는 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도 이 종목이 또 연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수요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경제가 좀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제품들이 또 판매가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기본적인 분석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을 먼저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그 주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루 급등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이라든가 그 다음날 이렇게 단기 시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 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와준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지 않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주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상승했다가 들어와서 역조정을 좀 주면서 그 전에 한번 이 밑꼬리가 달린 부분, 이 가격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역조정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주봉, 일봉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저점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역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음봉이 훨씬 더 많이 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역조정을 좀 봤을 때, 양봉과 음봉을 봤을 때, 음봉을 우리가 눈으로 쉴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양봉이 만들어져 있다. 즉 그 말은 기술적 분석에서 역조정 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간 파동, 여기서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에서의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매수를 하셔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이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여기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앞서 세노텍으로 급등 보시더니 이 종목으로 2연타 노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100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종목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 이창환 차장, MTNW 하채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